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거의 1시간 50분간에 걸친 긴 회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점은 한 문장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이 서로 상의해서 기사 제목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매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윤석열엔 초법적, 조국엔 마음의 빚.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인사안 가져오라는 윤석열 초법적,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시 윤석열엔 초법적이라고 한 대목을 톱 제목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 신문은 톱 제목을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윤 총장의 개혁 고강도 압박이라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비슷한 듯 했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모두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문재인 대 윤석열 그 구도로 봤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월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청와대에 맞선 검찰, 이 프레임으로 선거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맞선 검찰이라고 했지만 지금 정권이 검찰 힘빼기 작전을 거의 완료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문재인 대 윤석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기자들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문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문재인을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충실한 검찰총장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사람들을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30년 친구가 시장이 되는데 청와대가 전방위로 개입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를 함행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 공천날 그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여당 후보 공약도 만들어줬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당내 경선 후보 매수에도 관여했습니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유재수 비리 무마 의혹 사건에도 김경수, 윤건영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온갖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통령은 관련 검찰 간부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간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 초법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게 명을 거역했다고 하더니 문 대통령은 역행했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윤 총장에게 항명이요 반역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골자에 검찰청법 34조 1항은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는 게 발단이 됐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여론도 악화되자 국회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문구를 넣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 인사 전에 인사 대상자들의 복무 평가가 담긴 블루북 그리고 계략적인 인사 구도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통상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인사를 논의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34조 1항의 법률 취지에 따르려고 한 윤석열 총장을 문 대통령은 역행과 초법이라는 말로 내친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던가요? 문 대통령의 윤 총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씨에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민도 저 전 장관을 놓아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고초를 겪었다니요. 문 대통령은 지금 조국 씨가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일본 순경에게 모진 매라도 맞은 줄 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의 일가족이 10가지도 넘는 범법 행위로 젊은이를 포함한 전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대통령은 그를 향해 고초를 겪었다고 했고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30년 친구는 울산시장 만들어줬으니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은 이제 수도권 아니면 서울시장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까? 특히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고 한 대목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곧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될 사람을 대통령이 놓아주자고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본인에게 좋든 싫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석 달 뒤 4.15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결국 윤석열을 내치고 조국을 살리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구도로 보면 윤 총장이 자진 사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문재인 대 윤석열이라는 대결 구도 프레임에 갇혀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